자,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을 살리겠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서촌으로 불리는 서울 체부동 먹자골목.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습니다. 30년째 이곳을 지킨 상인의 목소리엔 답답함이 짙게 배었습니다. IMF 때보다도 이번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반토막도 더 났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한 100만 원씩 팔았다면 요새는 뭐 30만 원? 여러 가지도 힘듭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다. 여야 총선 후보들은 일제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별 상권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복합 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지역 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건강보험 등 보험료 지원과 맞춤형 신용평가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중단이 되니까 생계가 위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고, 국민의당은 상인들을 위한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